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한번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에 나눠서 Authenticating User 제 5장입니다. 5장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면서 조금 머리를 좀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레지스터이 있고 레지스터는 이렇게 뭐 배트맨2 유저네임도 배트맨2로 하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유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유저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니까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로그인 레지스터를 할 때는 새로운 유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유저가 로그인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인 됐죠. 물론 이렇게 로그인한 뒤에는 로그인 사용자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이 있고 비교적 단순합니다만은 기존 여러분들이 이전에 혹시 다른 웹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셨다면 다른 웹 프레임워크들 앵귤러나 리액트나 뷰 같은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다릅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익히기는 조금 복잡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 로직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어떤 웹 프레임워크보다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을 단순하게 동작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자, 어쨌거나 자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유저들 정보를 보고 싶다, 시스템의 유저들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You must log in to access the page. 그리고 물론 이제 로그인한 상태에서 어떤 유저 목록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users 표시가 나죠.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용자에 한해서 특정한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로그인한 사용자들도 그 사람들의 어떤 레벨이라든가 혹은 특징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페이지와 볼 수 없는 페이지를 따로 또 지정하는, 그죠? 물론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알고리즘이고 보시면 이제 로그인하고 날 때 주소 부분을 보시죠. 레지스터 했을 때는 users new 가 표시가 되었고 로그인 할 때는 보시면은 sessions new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터를 새로 하나 패스를 새로 구성을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동작하는 시스템을 구성이 될 텐데 미리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quite different from other web frameworks. 그러니까 뭐 앵귤러, 뭐 뷰, 혹은 리액트 등등등등의 어떤 웹 프레임워크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애플스트라고 할까요? 애플스트 is quite different, quite difficult to understand.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But after all, it's quite efficient.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처음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사용하기는 to use or to apply other logics. 그러니까 변형을 한다거나 업데이트 한다거나 새로운 용도에 적용한다거나 할 때는 기존의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간단하게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을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변형해서 쓰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엘릭스 버전, 엘릭스의 피닉스 버전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로직을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지만은 이해를 하고 난 뒤에는 이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 등등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이 특징이 좀 그러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보죠.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에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접속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레지스터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유저 정보를 본래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죠? 근데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여전히 로컬호스트 4000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배트맨 로그아웃 이렇게 메뉴가 떠 있죠. 만약 이 주소창을 복사를 해서 새로운 탭을 열고 이렇게 구성했을 때 여전히 배트맨 로그아웃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탭에서도 이전 탭과 마찬가지로 내가 로그인한 사용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어야 되겠죠? 웹 브라우저에. 그게 이제 쿠키 가능 기능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쿠키가 구현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 피닉스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피닉스 이번 지금 뭐예요? 요번에 구성하는 것은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요 폴더입니다. 에서 리스팅 부분이 있고 럼블이 있죠. 이 럼블은 완성본이고 그리고 이 완성본을 구성하면서 각각의 우리 파일들을 고쳐 나갈 거잖아요. 고쳐 나가는 것은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수정된 것을 표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완성본으로서 밑에 있는 럼블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건 이전과 동일해요. 그래서 일단 이 럼블을 동작하는 메커니즘 방식은 동일합니다. 쭉쭉쭉쭉 어떻게 썼나요? 예, 다른 이전 에피소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럼블을 믹스 뎁스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명령을 줘서 이렇게 피닉스 서버를 구성을 해서 돌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우리가 요 어떻게 바꾸 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부터 해서 한 다섯 개로 제가 정리를 미리 해뒀습니다. 첫 번째는 럼블 웹 OS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럼블 웹 OS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예요? 지금 우리 배트맨 1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탭에서 열고 요 로컬호스트 4000번에 접속했을 때 여전히 배트맨 1으로 로그인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릴로드했을 때 로그아웃 되어 있죠. 그죠? 요런 식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피닉스는 뭐예요? 피닉스는 전부 다 피닉스는 하나 더 적을까요? 세 번째 피닉스 is a function 하나의 function이고 얘는 and 뭐라고 해야 되나? transform이라고 그럴까요? transform state이고 그죠? 스테이트이고 어떤 스테이트냐니까 요 스테이트가 바로 큰이잖아요. 플러큰입니다. 플러큰이라고 하는 얘를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플러큰을 받아서 나중에 플러큰을 리턴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큰이 어떻게 처음에 받아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럼블 웹 OS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세션 데이터 오브 큰, 요 큰이죠. 플러큰이죠. 플러큰의 세션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세션이라고 할게요. 세션을 체킹을 합니다. 체킹을 해서 체킹하는 방식이 요거예요. 요걸 요러한 방식을 통해서 플러큰 큰에 있는 데이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로그인한 사용자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로그아웃된 사용자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사용자인지 로그아웃한 사용자인지 지금 로그인 하면은 로그인된 사용자 유저죠. 유저이고 그러면은 새로운 이
릴로드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로그인돼 있는 배트맨으로 로그인돼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웹페이지에 접속을 딱 하는 순간, 그죠? 그 사람이 로그인한 사용자인지 아니면은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인지를 결정 판단을 해야 되겠죠, 피닉스가. 그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럼블 웹 오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어디다 기록하냐니까 컨의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기록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컨에 기록되어 있는 세션 정보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로그인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하고, 로그인한 사용자라면은 유저라고 하는 정보,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로그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유저 정보를 보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대략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플러컨입니다. 플러컨 처음부터 끝까지 플러컨으로 시작해서 플러컨으로 끝나는 거예요. 플러컨에 뭔가 데이터가 있고 뭔가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그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로그인한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하는 로직을 여기다 담겠다는 거예요. 럼블웹이라고 하는 데다 오스로서 구현할 텐데, 이것을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플럭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현할 겁니다. 플럭. 자, 우리 플럭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우터든 뭐든 보시면은 라우터에 다 플럭 돼 있죠. 이 필요한 플럭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플럭을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만드는 방식과 그 만든 플럭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we will learn what is a plug, how to write plug, and how to use a plug. 이게 이번 우리 제 5장에서 공부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번 5장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로그인하지 않았으면 세션 데이터가 없을 것이고, 그죠? 세션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유저 인포, 존재해봤던 유저 인포 이거잖아요. 이게 유저 인포죠. 요것을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메커니즘인데,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 요 get session 세션 데이터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니까 홀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플러컨에 있는 정보입니다. 플러컨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홀티드라고 하는 부분에 트루를 넣음으로 해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로그인하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동작, 어떤 페이지 방문도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홀티드 방식이에요. 홀티드 방식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것도 좀 이따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볼 겁니다.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홀트라고 하는 뭐냐니까 밑에다 적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피닉스는 어떻게 한다고 하냐, 피닉스 웹 서버는 트랜스폼저 컨입니다. 컨을 갖다가 to another state using function. 하나의 function을 이용해서 피닉스에게 전달된 컨, 플러컨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른 상태로 바꾸는 거죠. 상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플러컨에 있는 필드의 값을 수정한단 말입니다. 그죠? 필드의 값을 수정을 해서 새로운 상태로 만들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And do it again using another function.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을 또 and do it again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
클러크는의 스테이트를 조금씩 조금씩 받고 나가서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나가게 되나요? 언티 웹 페이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죠? 사용자로부터 웹 주소상을 통해서 어떤 요청을 받는 것이 시작이고, 그죠? 그 시작이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떤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사이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펑션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거쳐 나가면서 이컨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중에는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hold.true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렇게 수십 개의 혹은 수백 개의 연결되어 있는 펑션이 어느 한 시점에서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다음 펑션으로 스테이트를 넘겨주지 않는단 말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더 이상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도 마치 유저뿐만 아니라 유저즈 뭐 아이디 1번을 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또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여기에 이 페이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서 홀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용자다.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게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everything is a function입니다. 모든 것이 function이고, 그리고 every function transforms the state of a plug. 아, 플러그 아니죠. 어쩌 뭐라고 해야 되나? 컨입니다. 컨의 스테이트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조금씩,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ttle. 조금씩. 그죠? 더 컨이라고 해야 되겠네. everything is a function. 조금씩 바꾸 나가는 거예요. 바꾸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딱 그만두는 것이, 더 이상 바꾸지 않는 그 상태로 바꾸는 것이 hold true입니다. 그죠? 따라서 hold true를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또 우리가 코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도 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user creation, 새로운 사용자에서 register를 합니다. 배트맨 이번에는 뭐 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5. 그래서 새로운 사용자로 크리에이트 유저가 됐죠. 그죠? 크리에이트 유저가 되는 순간 배트맨 5하고 유저즈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배트맨 5 이제 크리에이트 됐잖아요. 새로운 사용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컨의 세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남겨야 되겠죠. 그죠? 어떤 데이터를 남겨야지, 그래야지 이 사용자가 이제 어떤 웹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끌어서 볼 수 있는 상태 되잖아요. 그죠? 그게 푸시 세션입니다. 푸시 세션에서 user id 이런 식으로 해서 get 세션은 con user id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user id를 이용해서 이 사람은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죠? user creation 시점입니다. 새로운 사용자로 등록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register 시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경우냐니까, 이미 등록한 사용자라고 한다면은 register를 통하지 않고 로그인을 통해서도 다시 users를 했을 때 정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외에도 로그인 폼이 뭐예요? 이게 로그인 폼입니다. 그죠? 로그인 폼이 있어야지 로그인 할 수 있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레지스터된 등록자가 로그인 할 수 있는 폼을 구성한단 말입니다. 이 폼, 로그인 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입니다.
유즈네임과 패스워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등록된 사용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put session 해서 세션에다 어떤 데이터를 둬야 되겠죠. 그죠? 세션에다 어떤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션에다 어떤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되면은 방금 보다시피 어떻게 됐나요? 로그인 했을 때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다시 루트 디렉터리 그죠? 루트로 들어왔죠. 루트로 들어오면서 배트맨이라고 하는 로그인 사용자 이름이 나타나고 로그아웃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데 로그아웃 이 상태도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이 뭐예요? 이런 루트 디렉터리이고 로그인 상태도 루트 디렉터리인데 서로 모양이 좀 다르죠. 웰컴 백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그럼 로그인 상태인 경우와 로그아웃 상태인 경우 두 경우에 따라서 루트 디렉토리의 데이터가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다르게 표시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요 세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세션 데이터를 이용하니까 이게 다 뭔가 기록하게 되면은 다시 루트 디렉토리로 호출되는 것이고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로그인 하게 되면 주소가 세션 뉴이죠. 그죠? 주소가 세션 뉴인데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은 주소가 루트로 들어왔죠. 루트로 들어왔으면서 화면 페이지가 이전과 좀 달라졌죠. 로그아웃 상태와. 그죠? 요런 것을 결정한 것이 첫 번째 여기서 결정한 거죠. 겟 세션.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조금 어렵게 좀 어렵다 복잡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 거예요. 그런데 같이 저와 같이 천천히 이 로직들을 한번 분석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요 기능은 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다른 곳에다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그인 폼입니다. 로그인 폼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실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 패스워드 말이에요. 이 패스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패스워드 should not입니다. should not store, be stored. in DB. 왜 그래요? 패스워드가 만약에 DB에 저장되게 되면은 그러면 DB를 털게 되면은 모든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다 털리게 되고 이게 은행 DB라고 한다면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계정이 다 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패스워드 그런데 패스워드 없으면은 또한 또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shell stored apt hash 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해시. 이거는 크립토그래피죠. 우리가 아마 지금 이 수업 받고 있는 분들은 크립토그래피 수업을 받으셨을 거예요. 공부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혹시 아직 안 했으면 제가 나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크립토그래피 강의도 올라가 있어요. 암호화 메커니즘이죠. 이 암호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고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암호화 메커니즘 or 크립토그래프트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호화된 뒤에 암호화된 상태로서 패스워드가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 DB가 해킹에 의해서 누군가 DB를 통째로 들고 간다 하더라도 DB에 저장되어 있는 해시된 데이터로서 원래의 패스워드를 유추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크립토그래피 수업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 크립토그래피 과정이 과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먼저 받으셔야지. 그거 꼭 받으셔야 돼요. 그거 한 두세 시간은 그렇고 한 4시간 정도는 투자하시면은 암호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마찬가지 블록체인에서도
계속 그대로 연결돼요. 블록체인 자체가 바로 암호화 메커니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서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론만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벌써 꽤 지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어 나가는지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단계별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